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주차 빌런들이 그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따지기도 하고, 그런 주차 빌런들이 좀 반성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신혼집으로 살았던 아파트가 1993년도에 입주한 일산의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의 주차 대수가 한 세대당 0.6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중주차도 있었고, 주차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입주민들끼리 꼭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불키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져야 되는 문제인지 고민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면수가 1.46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죠. 그런데도 가끔 개별적으로 이제 주차 빌런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두 면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뻔히 2층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1층에 이중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이 현관 입구 쪽에 잠시 후 곧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서 이제 한참 안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개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은 이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시군 건축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넘고 1세대 1차량 정도는 다 갖췄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주차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어진 그 빌라 쪽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어질 때는 좀 더 이제 그 한 대 공간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모인 협회가 주택관리사협회인데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이제 고충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유지에 대해서 자꾸 국가가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사유지에서의 그런 자유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좀 더 주민들끼리 주거의 평온을 누리려면은 어느 정도 질서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차 빌런들이 좀 반성을 해가지고 굳이 이런 규제가 많이 안 생겨도 되는 주차 문화가 좀 자율적으로 형성되면 좋겠습니다.